네, 투데이 마감 시황입니다.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서상용 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뭐 바뀐 거 있나요? 오랜만에 뵀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뭔가 크게 변화를 줄 만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나요? 딱히 없죠. 딱히 없고. 아, 근데 예. 그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FOMC 때 네.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발언 FOMC 처음에 성명서 딱 발표하고 나서는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그 파월 연준의장이 야 뭐 우리 계속적으로 문제 있지만 열심히 할 거고 뭐 의회도 뭐 부양 추가 부양책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했거든요. 네. 그랬다가 기자회견 말미에 근데 6월달 경제 지표를 보니까 경기 회복 둔화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 이제 시작이 됐다. 이게 회복 둔화. 회복 경기 둔화? 회복이 이제 계속 되고 있다가 예. 회복 둔화가 회복세가 이제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과 관련돼서 고용 회복이 지연이 좀 그 고용 불안이 좀 장기화될 거야라고 하면서 상승분을 상당히 거의 대부분 반납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파월 연준의장 기자회견 직전 수치까지 떨어졌다 막판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갔지만 그리고 어제도 보면 독일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0.1%.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에 실적 발표했는데 별로 안 좋아가지고 폭망해가지고 독일이 막 완전히 뭐 3% 넘게 급락을 했잖아요. 네. 유럽 증시도 뭐 거의 2% 넘게 하락을 했고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장 초반까지만 놓고 보면 뭐 32.9% 마이너스 되면서 33% 마이너스 되면서 성장률이 완전히 경기 침체로 이제 본격화된 거니까. 그러면서 뭐 한 2% 정도 빠졌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동안 V자형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뭐 근데 나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저점이야 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 세부 항목들을 까보니까 그 다음에 그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발표 주요 경제 지표들 심리 지표들 이런 것도 보니까 고개를 갸우뚱. 그리고 3분기 성장률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뉴욕연원의 나우캐스팅을 통해가지고 살펴보면 뭐 한 13%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지만 이 수치 자체도 그 뭐 뉴욕연원의 나우캐스팅 같은 경우는 2분기도 별로 안 좋, 별로 안 나쁘게 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실물경제지표로만 놓고 보면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네, 네. 전망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시장이 최근 들어서 뭐 V자인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비정 사실화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면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경제 지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주시장도 보면 네.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합니다. 왜 상승 출발하냐면 미국 그 시간외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품현상으로는 다 좋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뭐 해방 못 가보면 별로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강세 출발합니다. 0.51% 상승 출발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빠졌고 그러다가 이때 10시 이게 뭘 발표되냐면 중국 별로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 누가요? PMI 지표 말씀하신 거예요? 제조업은 좋았죠. 네네. 제조업은 좋았는데 서비스업은 뭐 소폭 거의 플랫하게 나왔는데 제조업이 잘 나왔어요. 잘 예상보다 나왔어요? 잘 나왔고. 예, 근데 왜 그런 거죠? 뭐가요? 아니 제조업이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뚝 빠지지? 아 그래서 올랐다고? 그래서 아, 올랐잖아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거꾸로 알았습니다. 예. 중국 증시도 이때 많이 올랐어요. 그 올랐다가 다시 중국 증시도 보면 일부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좀 쏟아지는 경향들을 좀 보였고요.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진 네, 거죠. 네. 그러면서 주주주주주 이것도 중국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네,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빠지는 거는 왜 그러냐. 그렇죠. 일본이 난리 났습니다. 어떤 일로요? 일본이. 일본 지금 2.8% 빠졌잖아요. 네, 네. 근데 그쪽은 선진국 증시로 들어가잖아요. 왜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서 또 아시아 증시 쪽이 좀 흔들렸던 모양이네요. 뭐 그것도 좀 네. 있고요. 네.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보통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위험자산 호러심리가 높아지면서 우리 워낙 강세 보이잖아요. 네, 네. 워낙 강세 보이면서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사거든요. 근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져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번에 얘기가 많았잖아요. 유로 강세가 달러를 이끌었다는 게 과연 이제 달러 약세의 진정한 의미인가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뜻은 쉽게 말해서 유로하고 달러하고 반대 포인트고 문제는 그거예요. 그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환율은 오히려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적도 많아요. 더 떨어진 적도 있다. 네. 그러면 달러 약세가 과연 이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유럽 쪽에 그 유로화 강세 때문에 달러가 약세 보였을까? 뭐 당연하죠. 시속 게임이니까. 근데 이게 과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됐을까라고 봤을 때 조금은 달리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스위스 프랑.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4대 천왕이라고 하죠. 안전자산 4대 천왕. 달러, 엔화, 금, 국채. 네, 국채. 거기다 한 가지 더 하면 스위스 프랑. 이런 식으로. 상품제 쪽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가 그 다섯 가지 스위스 프랑 빼면 이제 4대 천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달러가 좀 이상해요. 지금. 달러가 왜 근데 안전자산에서 지금 제외되려고 달러화가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느냐. 지금 코로나 제일 많이 확산되는 데가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의 경제 재개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겠죠. 미국의 경제 지표들, 심리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2개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개선이 지금 아까 축소된다고 지금. 축소되고 있잖아요.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 그렇죠. 심리지수. 근데 유럽은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좀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시기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글로벌 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시나리오. 보통 이런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좀 많이 사요. 집중적으로 산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달러 약세는 미국이 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대처를 잘못했고 그로 인해서 경기 회복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느려지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성장률 자체가 뭐 다른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해서 더 나쁘니까 다른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 다 안 좋은데 상대적으로 더 안 좋다는 그렇죠. 게 지금 달러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달러 약세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전자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전체가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은 그래도 들어가야죠.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는 달러가 그 달러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었어요. 여기 좀 국채 사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었으니까 채권 가격 급등을 하고 있죠. 금 가격 2,000달러 다가가고 있죠. 스위스 프랑은 지난 3월 달보다 더 강세 보이고 있죠. 엔화도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갑자기 강세 보이고 있고 달러만. 네, 달러만 약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쪽으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못 해요. 이게 수급 조체가 돼서 이제 이걸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수를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 증시를 산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나만 그렇죠. 그쪽 90% 이상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근데 그건 너무 과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그래서 뭐 여기도 굉장히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다 또 빠르게 나가는 게 아니야 그런 걱정도 하셔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주식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체가 좋아서 이쪽 쪽 산 게 아니라 일부 종목에 국한되어 있는 매수세.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경기가 나빠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일부는 회복의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표시하자니 맞네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회복의 속도가 느려지고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올라가기도 해요. 주식시장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경제하고 기업 실적하고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 외환시장, 상품시장하고의 괴리감도 상당히 커요.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기 둔화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면 주식시장은 상관없어요. 그냥 돈의 힘으로 그냥 끌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걸 수급 주체가 개인들이었고, 근데 이제 개인들의 신용 대출이 상당히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유동성이 투입될까?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도 좀 상당히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 실업급여 중단돼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네.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